갈매기가 여기가 월곶 넘어가는 옛날에 협계 철도를 보행교로 만들어 놓은 그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래포고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구름도 이쁘게 잘 어우러졌네요. 여기 좀더 돌아오면은 이제 안에 어시장. 저 건너편이 저 빨간 파라솔이 많은 부분이 지금 난전 어시장입니다. 예,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더 이렇게 이쁘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늘이 굉장히 이쁜 소래포구의 토요일 오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지금이 2시 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차도 밀리고 지금은 토요일 2시 정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어우, 받쳐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네, 요즘 지나가겠습니다. 이야, 아주 많습니다. 지금 바로 난전어시장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가? 전원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한번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아요. 아이고. 지금이 2시 좀 넘어가는데 이래 많네요, 사람이. 예. 많습니다. 앞질러 가지 못하겠네요, 지금. 앞질러 가지 못하겠어요. 지금이 2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소래포구 입구에 저 왔습니다. 하늘은 항상 이쁘네요, 지금. 뭐, 완전 가을의 파란 하늘. 지금 2시 10분입니다. 한번 난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시 10분, 토요일 오후 2시 10분. 지금 시세나 이런 거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세는 일반적으로는 15,000원에 팔고요, 1kg에. 요, 소래포구 난전에서. 그 다음에 이 싸게 뭐 떨이 한다고 그러는 데는 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 2kg에 25,000원 그렇게 팔고 있네요. 예. 암캐는 10,000원. 암캐는 10,000원에 파는데 죽어서라고 그러네. 암캐가 10,000원. 죽은 거 숨는 게좀 있네요. 15,000원, 10,000원. 죽은 거는 10,000원. 예. 서대가 많이 있네. 만 원씩 파는 거는 암깨입니다. 암깨. 단단한 거 사야 됩니다. 사시려면 단단한 거 사세요. 네. 여기 10,000원. 암깨는 10,000원. 숫게는 15,000원입니다. 10,000원은 암깨인데, 일반적으로 암깨도 암깨지만은 죽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게 많이 있어요. 저 자연산 저런 건 얼마예요? 대안은? 3만 원. 예. 자연산 대안은 키로 3만 원입니다. 저거, 자연산 대안은 키로 3만 원. 예. 여기 이제 풀치를 요래 갔네요. 이제, 파악이 됐네요. 지금, 순놈은 15,000원. 암놈, 뭐, 죽은 거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거는. 예. 15,000원. 반관에 15,000원. 이제 새우. 중화는 안 되고 그런데 반관에 15,000원. 그러면 한 관에 3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새우. 예. 일단 암캐가 많네요. 만 원짜리는 암캐네. 물렁개가 만 원이 암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물렁개는 저거는 예. 많은 물렁개 물렁개 만 원을 파네요. 좀 저런 건 안 사야 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새우전용 추젓 산다고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전부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와, 지금 다른 데는 그래 없는데 여기만 팔 수 있고 이렇게 전부 줄을 서 있네요. 한 바가지 2만 원인데 한 바가지가 3.75kg 담아가지고 2만 원입니다. 지금은 2시 넘어서 2시 반 그 사이인데 사람들 보세요. 여기 난전 이렇게 많습니다. 보이시죠? 얼마나 많으신지. 이래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래 저 뭐 찍으려고 해도 제대로 찍진 못하겠어요. 근데 시세는 전부 파악됐습니다. 키로에 15,000원 숫꽃게. 암꽃게는 막 준거 뛰기는데 키로에 10,000원. 그리고 이제 숫꽃게 좀 정리하고 좀 떨어지는 거는 2키로에 25,000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 사는데 좀 전에 저 줄 완전 그냥 속된 얘기로 나래비 서 있다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다가 손님들 많습니다. 오늘 정리는 뭐 시세 정리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전화가 어떨지 한번 가서 보면 이래 되겠네요. 예. 어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래 많습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 물렁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갖다 끓이면은 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안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10,000원, 15,000원. 오. 너무 많습니다. 앞에 안 보여. 뭐. 아유, 나가기 힘들어요. 예. 토요일 오후 서래포구의 모습입니다. 예. 서래포구입니다. 길가 먹거리. 여기 서래포구 쪽입니다. 서래포구. 예. 서래포구 달고나. 예, 건너가야 되겠네요.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이 서래포구 시장에서 역 쪽으로 가는 길가에 이렇게 저 그림 놓고 파네요. 길가 먹거리. 여기 먹거리입니다. 호떡. 막걸리. 고래. 곱창볶음. 오늘 일요일이라, 일요일 아닌데. 토요일인데 쉬는 곳, 쉬는지 장사를 안 하는 건지 그런 데도 있네요. 네. 여기 이뻐서 한번 담을게요. 여기 후추 맷돌로 다 이렇게 갈아서 여기 그대로 파시네요. 맨 나중에 예? 여기다 올려서 죽었어 내가. 그 왜 죽겠어요? 오히려 나, 손 아이고, 나쁠 건 없으실 싫어, 건데. 죽어. 아 그러세요? 유튜브들이 아주 그냥 저거 저거 나쁘게 얘기해요? 죽었어, 아직. 굉장히 괜찮으신 건데. 안 괜찮으시군요. 나는 싫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장사도 잘 되실 건데. 단골 장사라요. 아 그래요? 단골들이요. 먼 일에서 다 찾아오기 때문에. 글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맷돌 놓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장사 잘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마리 많은. 예. 여기 이제 역 다가가면서, 고구마하고 뭐 이렇게, 역 다가가면서, 이렇게 길거리, 자판식으로 파는 거, 이거 석류 주스네요. 네. 네, 그냥 모습입니다.
역 근처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지락하고 약밤이나요? 약밤인가? 예.